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자 요렇게만 하시면 이 사이다로 우리 다 마시는 거예요.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편안하게 그냥 네. 즐기시면 되고요.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저희는 항상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상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. 네. 앞으로 절대 고급스러워지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세 번째 노래 네.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상이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삶이 좋아지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불러봅니다. 사이다! 저희를 정말 인기 가수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도 해주시고 따라해주시고 해주시니까 그냥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. 예, 아까도 막 대기하고 있는데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해주시는 그 자체가 아, 드디어 연예인 된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드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는 이 공연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. 네. 그러면 이제 주변 동료 가수들이 그런 얘기할 거고 세상이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니 그럴 땐 사회공연으로 국민문화재를 가서 거기서 에너지 만한 땅으로 아주 그냥 챙겨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좀 잘 도와주시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신촌 서서갈비 쪽에서 저쪽 야외 테이블 쪽에서 드시면서 계속 박수로 함께 쳐주시는 아, 네네. 네,
아, 고기가 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박수를 쳐주시는, 와, 그 열정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. 고기 중요한데요. 네, 그리고 철거장님 좀 2층에서 또, 아, 또 이렇게 또 찍어주시니까, 아, 여러 가지 앵글이 나올 것 같고요. 아, 그렇죠. 보통 연예인들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동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못 찍게 돼 있습니다. 저희는 그딴 게 없어요. 그래서 뭐 찍으시는 거냐 마음껏 맞추셔도 돼요. 그렇습니다. 뭐 SNS 됐든 인스타그램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마음껏 하셔서, 와, 오늘 사회혁명 국민문화제 갔는데 노래조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, 내년에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함께 갑시다 해시태그 막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좋은 취지의, 그렇죠, 문화제를 사람들이 좀 많이, 더욱더 많이, 지금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, 네네, 더 많이 알고. 그리고 또 약간 4.19라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, 네, 사회혁명이 정말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께 오늘 이렇게 음악과 즐거움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검색도 한번 해주세요. 그러시면 또 새로운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, 네, 누구든가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, 오,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, 네, 이게 한 세 곡 정도 연속으로 달리니까요. 예, 입이 좀 만나서 좀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.